내년에 치러질 월드컵을 위해 현재 예선 경기는 한창인데요. 오늘은 바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그 축구공을 수학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보는 축구공은 이렇게 오각형과 육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74년 멕시코 월드컵의 헬스타부터 2002년 히브노파까지 월드컵 공인수가 이 모양이었죠. 2006년 독일 월드컵의 공인구는 14개의 조각을 독특하게 이어붙인 팀 가이스트 U20, 월드컵의 공식구는 6개의 모노패널을 적합시킨 커넥트 19, 축구공은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 축구공의 기하학적 명칭은 깎은 정20면체인데 이 명칭을 보면 정20면체를 깎아서 만들었구나를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정20면체부터 탐색해볼까요? 정20면체는 20개의 정삼각형 면으로 이루어지고 꼭지점은 12개입니다. 여기에 깎는 과정을 적용해야겠죠. 정20면체의 모서리를 먼저 3등분하고 3등분한 점들을 연결해서 꼭지점을 중심으로 잘라냅니다. 한 꼭지점에는 5개의 정삼각형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려진 면은 정오각형이 되는 거겠죠. 여기에 바람을 넣어 불을 만들면 축구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다면체도 깎아서 새로운 다면체를 만들까요? 깎은 정20면체는 준정다면체라고 합니다. 정다면체에 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데요. 우선 정다면체는 정3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0면체, 정20면체 이렇게 5개가 있고 플라톤의 입체라고도 합니다. 준정다면체는 깎은 정20면체 이외에 깎은 정4면체, 깎은 정6면체, 깎은 정8면체 등을 포함하여 13가지가 있고 아르키메데스가 처음 연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르키메데스의 입체라고 합니다. 축구공 모양은 화학분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깎은 정20면체에는 60개의 꼭지점이 있는데요. 그 꼭지점들의 탄소원자를 배치한 게 바로 C60입니다. C60는 1985년 실험실에서 합성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화학자들은 1996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C60의 정식 명칭은 북미스터 플라린이고 별명은 버키볼인데요. 그 구조가 축구공과 같은 깎은 정20면체이기 때문입니다. 축구공이 무수히 많은 발길질에도 끄떡없듯이 C60는 대단히 높은 온도와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안정형 구조를 갖고 있어서 나노기술 등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 축구공의 숨은 수학적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는 신기한 축구공 함께 만들어 봤습니다.